안녕하세요, 장윤성입니다. 오늘 저희 견인회에서 입고 들어온 차가 있는데 오늘 입고된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입고가 됐었어요. 지금 이 차량이 화재가 나가지고 입고가 됐었고요. 지금 차종은 BMW X3 차종이에요. 이 차종 가솔린 차량인데 주행하다가 갑자기 후드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견인해서 왔어요. 소방차로에서 불을 끄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연식이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차대본을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년. 2005년식. 차대본의 10번째 자리가 이 차의 생산 연도니까 가솔린 2500cc 모델이에요. 엔진은 M54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지금 입고 당시에 불이 났다고 해서 전화가 왔었고 뭐 심각하게 불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에어필터가 이렇게 타버렸어요. 에어필터가 타버리고 에어필터 박스도 이렇게 녹아서 입고가 된 상태고요. 다행히 다른 데미지는 없었고 소방차가 와서 지금 불을 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필터가 다 이렇게 젖어 있고 현재는 이런 상태로 입고가 되었어요. 이 밑에 발전기 밑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이 녹은 게 다 흘러내렸죠. 여기까지. 일단은 이 뭐 화재 부분이야 요 부분이야 부품을 구해서 뭐 교환을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화재의 원인이 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추측하건대 화재의 원인은 일단 흡기 쪽에 불이 붙었다는 건 역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역화라는 거는 엔진의 폭발이 흡기 쪽으로 거꾸로 나오는 거죠. 머플러 쪽으로 나가지 않고. 역화의 이유는 보통 혼합기가 시박이 되거나 밸브 타이밍이 안 맞, 엔진의 타이밍이 안 맞거나 하는 원인들이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한 1, 2년 전에 제가 타이밍을 다 맞춰준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는 없고요. 저 에어 필터 부품이 오면 조립을 해서 그 상태에서 엔진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품 조립하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요 부품이 지금 한 2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안 녹았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한번 일단 분해해 보고 상태를 먼저 봐야겠는데 에어플로우 멀쩡하면 돈 최대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서 분해해서 한번 조립해 보자고. 녹아서 붙어 있나? 못 쓰겠다 이거. 이 막만 떼고 한번 해볼까? 플라스틱 막만 빼고 시동 한번 해보고 에어플로우는 코드가 뜨는지 한번 보고 얘를 제껴서 빼버려요. 플라스틱을 먼저. 일단 에어플로우 센서 자체가 아니라 이 하우징만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떼서 한번 작동을 해보고 안 되면 뭐 에어플로우 센서를 교환하고 해야겠죠. 공기만 통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불이 다 안으로 타고 들어갔다. 그치? 그치. 끓음이 다 안으로 들어갔잖아. 에어플로우도 갔나 보다. 에어플로우 주문하고 하자. 연료 압력 한번 측정해보자고. 이게 시동이 안 걸렸었거든. 안 걸리는 이유 먼저 봐야 되거든. 걔는 바꾸는 걸로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여기 다 녹았잖아, 지금. 이거, 이런 데도. 그러면 센서도 열을 받은 거니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렸던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에어플로우가 없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동이 꺼지고 그런 증상이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연료 압력이 떨어지면서 희박한 연소 상태를 유지하고 연소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엔진이 역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연료 압력을 좀 측정을 해 볼게요. 자, 7.5만 먼저 해봐봐. 방전됐다고? 아이고 참. 일단은 그동안 주차를 너무 오래 해놔가지고 배터리가 방전됐나 봐요. 그래서 점프를 대고 키온만 스타트 해봐. 됐어? 이게 뭐야? 왜 그때 시동 안 걸렸었지 않았나? 바로 꺼진다고? 에어플로우가 죽어가지고 꺼졌구나. 일단 에어플로우 장착하고 나서 봐야겠는데 그러면? 신품 에어필터랜다. 이 뭐지? 에어플로우 센서. 미안해. 신품 에어플로우 센서가 도착을 해서 지금 일단 장착을 하고요. 애프터마켓 제품이에요. 이거는 검증된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딜러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큰 관계는 없어요. 일단 시동을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뭔 소리지? 꺼진 거야? 잠깐만. 이게 뭐야? 소리가 왜 이래? 아, 얘가 돌다가 마는 거구나. 잠깐 다시 한번 걸어봐봐. 이게 뭐 샌다 이거? 뭐 기름이 새는 거야? 여기 압력은 지금 정상 범주고요. 계속 빨렸다가 밀었다 빨렸다 밀었다 그러네요. 처음에 RPM 보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이제 세컨드리 에어인젝션 펌프도 멈췄고요. 지금도 RPM 변화가 있네. 이상하다. 일단 에어필터 박스를 먼저 조립하고 이거 코드를 지우고 난 다음에 여기 이게 여기서 센 것 같은데 다시 에어필터를 장착하고 시동. 뭔가 이상하다. 고장코드 먼저 삭제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시동이 걸렸다가 자꾸 꺼졌던 거는 ISA 밸브,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 이 밸브가 고착이 됐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었을 때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안에 내용물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공회전 RPM을 조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단 얘를 청소를 했으니까 이 상태로 장착을 해서 조립을 해볼게요. 하는 김에 바디도 같이 세척했어요. 자, 트러틀 바디랑 ISC 밸브를 다시 클리닝을 하고 시동을 한번 걸어봐야겠어요. 이게 RPM이 공회전 RPM 유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해봐야죠. 시동 한번 걸어볼까? 지금은 공회전 상태가 이제 런이 멀쩡해졌고요. 아마 액추에이터에 카본이 찍히면서 RPM 유지가 안 되면서 시동이 자꾸 꺼졌던 것 같고 시동이 꺼지는 순간에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화장치가 안 꺼진 상태에서 공기만 차단이 되면서 밸브가 열린 상태로 폭발을 하면서 밖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동이 꺼진 순간에 엔진 역회전을 한번 하는데 잠깐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아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여기 연소실 내부의 클리닝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